작업 스트레스 넘치는 학교는 이제 그만. 시험 대신 자신의 꿈과 길을 찾는 행복한 학교가 찾아온다. 중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시험에 부담 없이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갖게 되는 자유학기제. 학교 생활이 활력소가 되고 또 나아가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체험을 함으로써 미래 직업에 대한 연계도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공부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장래희망도 같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학부모의 지원과 응원 속에 목적 없는 공부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의 또 다른 멘토, 학부모들이 함께하며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소중한 추억을 쌓아가고 있다. 교사, 학부모, 학생, 삼위일체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다.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자유학기제. 그 행복한 교육 속으로 들어가보자. 휴대폰이 도난당한 사건이 벌어진 휴대폰 매장. 멘토와 함께 범인의 흔적을 찾아보는데 오늘 배운 지식을 총동원. 과학수사관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본다. 그렇지, 손잡이라든가 아니면 문 열 때 범인의 행동을 추리하며 지문이 있을 법한 장소를 추리해보는데 현관문만을 해도 된단 말이야. 여기 딱 둘러보면 뭐? 딱 눈에 띄는 거 없어? CCTV. 그렇지, CCTV를 또 확인해야 돼. 과학수사관은 연구원과 경찰로 나뉘는데 사회 정의감과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이 필수. 과학수사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단은 이제 심리학이나 경찰 쪽 공부 또는 법학을 선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일단 기본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분석력의 기초 능력, 예컨대 기본 교과 과정에 대한 공부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사실은 차후에 다양한 전문 영역으로 진입하기가 훨씬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과학수사관과 프로게이머라는 진로 체험을 통해 재준이와 준현이는 무엇을 배우고 느꼈을까? 이거 한번 함으로써 제 꿈이 확실해진 것 같아요. 네, 과학수사관이 꼭 되고 싶어요. 프로 게이머가 성장할수록 게임 개발자도 같이 성장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도움이 됐습니다. 학부모의 관심과 응원이 아이들의 꿈을 만든다. 학부모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 꿈을 찾은 재준이와 준현이처럼 모든 아이들이 꿈을 찾는 그날까지 자유학기제는 계속될 것이다.